오늘은 2024년 7월 27일, 거의 7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 날이에요. 오전 6시 28분, 오전 6시 28분 아침이에요. 아침. 대부분 다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자, 오늘은 세락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할 건데, 이집트 이주 당시에는 24살의 여자였고 아주 상당히 잘 생기고 예쁜 야곱의 손녀예요. 야곱의 손녀. 자, 야살의 책의 45장을 그냥 인용을 그냥 하는데,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당시에, 17살일 때 아셀은 요셉보다는 2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당시에 아셀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셀은 요셉보다 2살이 많았다. 그래서 2살 위의 형이에요. 자, 아셀이 나가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하닷의 아들 아프랄의 딸 하닷의 아들 아프랄의 딸 아돈이라는 여자를 아프랄의 딸 아돈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가 아돈이라는 여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아셀의 아내 아돈이 그 당시에 죽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아셀이 아마 여기는 그냥 19살이라고 됐는데, 정확하게 19살에 아돈이 사망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기준은 요셉을 17세에 팔할 때에 그 아셀의 나이를 이제 기준했어요. 아셀의 아내 아돈이 그 당시에 죽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사망한 것 같아요. 처가 아돈이 죽은 후에 아셀이 강 저편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용인 좀 1년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주었는데, 뭐 혼인한 지 1년 정도 좀 지났을 때인지 모르지만, 아셀이 강 저편으로 나가서 셈의 아들, 그다음에 에베르, 이 손자예요, 손자 에베르, 아브라함을 교육시킨 야곱을 교육시킨 에베르의 아들. 아비멜의 딸, 에벨의 아들, 아비멜의 딸. 여기는 이제 4세대, 5세대, 6세대, 여기는 6세대. 여기가 에벨이가 4세대고, 셈은 1세대고, 1세대, 4세대, 증손자쯤 되는 거죠. 아비멜 5세대, 6세대. 하두라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 젊은 여인이 외모가 준수하고, 그 젊은 여인이 외모가 준수하고 여성스러웠다. 그녀가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키엘의 아내였었다. 그러니까 여기 하두라를 이제 데려왔는데, 이 여자는 이미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키엘의 아내였었다. 그래서 이미 혼인을 한 경험이 있어요. 하두라가 남편 말키엘에게서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세락이라고 불렀다. 세락. 그러니까 이제 바로 출생한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세락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후에 남편 말키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청산과부죠. 그러니까 아주 젊은 과부 하드라가
나가서 그녀의 친정집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딸 세락을 데리고 친정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머무른 거예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말케리. 그 아내가 죽은 후에 아셀이 나가서 이 하두라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러니까 여기는 남편이 죽었고 아셀은 처가 사망했고, 그래서 아셀이 가서 남편이 사망한 하두라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가 그녀의 딸 세락이라는 여자아이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딸 세락이라는 여자아이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녀가 그때 3살이었다. 그 아이가 야곱의 집에서 자랐다. 어머니 친엄마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딸이 따라온 거예요. 같이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딸이에요. 그 아이가 외모가 준수하였다. 그가 야곱의 자녀들이 성별된 도 안에서 행하였다. 그녀 세락에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셀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그 데리고 온 딸은 이 세락이라는 그 여자아이 요 3살짜리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시집을 와서 아셀 안에 하두라가 임신해서 하나 둘 셋 네 명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명 이 아들은 이 데리고 온 딸보다는 최소한도 4년 밑에요. 4년 밑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요 추가로 적어놓은 건데, 여기는 이집트 이주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작성된 거 제가 개인적으로 써놓은 거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아셀이 41살 때 이집트 이주시에 자녀들은 요 사람 20살, 19살, 18살, 그리고 17살, 그 요 사람들 위에 씨 다른 딸, 여기 씨 다른 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셀이 24살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는 아셀이 이집트 이주할 때의 나이고, 또 여기 나오는 요 나이도 이집트 이주하기 그 직전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셀이 낳은 친딸 세락은 아니지만, 세락은 아셀이나 친딸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아셀의 호적에 올린 상태로 이집트 이주자 명단에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명 요 남자 애들은 아셀이 낳은 친자식이지만 얘는 데리고 온 여자예요. 그래도 호적에 올려서 70인 이주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대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주자 명단에 70인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 막내 아들, 그리고 요 베리아라고 하는 17살의 아들이 또 있어요. 요 사람의 17살의 아들이 또 있는데, 요 2살짜리, 1살짜리, 요렇게. 요거도 말케리라고 썼네요. 이 말케리, 그 위에 이름하고 똑같으네, 요렇게. 제베르, 이렇게. 그래서 요 아셀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데리고 온 여자아이 3살짜리 당시에, 그 다음에 5명에다가 또 2명. 그러니까 아셀의 후손은 총 7명이 이집트 이주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74년 이집트 이주 후 82년이 지나서 아셀이 123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에는 41세. 그러면 여기
세락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좀더 확인해 보는데. 자, 세락이라고 하는 여자. 자, 여기, 야셀의 책의 54장을 보면, 자, 요셉이 자기 신분을 이제 공개하고, 39살에 공개하고, 형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아버지하고 해서 다들 데리고 오세요라서 이집트 이주를 이제 하는 그런 직전의 그 상황인데, 야셀의 책의 54장에 나와요. 그 야곱의 아들들 10명에 11명이 되어 있죠. 여기 벤자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 11명이 그들이 집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11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맞으러 나온 아셀이라고 하는 내이 형제 딸 세락이 24살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친딸은 아니지만 24살이에요. 그 처녀가 매우 아름답고 영리하였고, 그러니까 이 외경이지만, 이 야셀의 책은 외경이지만, 외경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셀의 딸 세락이라는 24살 먹은 여자가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매우 아름답고 영리하였고, 하프를 연주하는 법을 알았다. 그들이 열한 형제가 그 녀를 부르니 세락을 불렀어요. 그녀가 그들 앞에 나왔다.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췄다. 그들이 그녀에게, 요건 제가 기록한 건데, 혹시 하프를 주는데 애굽에서 선물로 가져온 하프를 아마 준 걸로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11명의 형제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하프를 주며 말하되, 지금 내 아버지 야곱 앞에 가서 그 앞에 앉고 하프를 연주하며 이러한 말들로 야곱 할아버지에게 미리 전달해 줄 말들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서 이렇게 말을 해라 이제 시켰어요. 그들이, 11명의 그 형제들이 세락으로 하여금 그들이 집에 먼저 가라고 명하였다. 이에 세락이 하프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녀가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자고한 할아버지예요. 야곱이 앞에 나가서 그 옆에 앉았다. 그녀가 세락이 연주를 잘하며 노래하며 그녀의 말들의 달콤함으로 말하였다. 상당히 하프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잘생기고, 또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달콤함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서 재판단의 흥겨운 노래조로, 나의 삼촌 요셉, 39살, 요셉 총리죠. 나의 삼촌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가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고 있구나. 그가 죽지 않았구나 하는 요런 내용을 노래로, 이렇게 노래조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아셀의 딸 세락이 이러한 말들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세락의 말들을 알아들었고, 그것 노래들이 그에게 동이 되었다. 동이 되었다. 세락이 그 말들을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고, 그녀의 말들의 달콤함으로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엘로힘의 영이 야곱 위에 임하니, 세락의 모든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 세락이 그 앞에서 이러한 말들을 반복해서 할 때에 야곱이 세락을 축복하였고, 야곱이 세락에게 말하되, 나의 딸아,
손녀딸이죠. 죽음이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소생시켰기 때문이라. 내가 말한 대로 내 앞에서 오직 말하라. 내 모든 말들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세락이 이러한 말들로 계속해서 말하니 야곱이 알아들었고 그 말들이 야곱을 기쁘게 했다. 야곱이 기뻐하였고 엘로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야곱이 세락에게 여전히 노래 말하고 있는 동안에 보라, 그 11명의 아들들이 그들 앞에 달리는 종들과 말들과 요셉과 왕이 보낸 마차들과 통치자 왕가의 옷들과 함께 그에게 나온지라. 이미 옷들을 이렇게 갈아입은 거예요. 이렇게 좀 말끔하게. 야곱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 보니 자기 그 아들들 11명이 통치자 왕의 옷들을 입고 있더라. 그래 옷을 싹 멋있게 입은 거예요. 그가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보낸 모든 보물들이 마차에 실려 있더라.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되 우리의 형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말한 자, 그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모든 말들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그들의 말들로 인해서 고동쳤다. 요셉이, 총리 요셉 39살이 요셉이 그들에게 준 모든 것들과 요셉이 야곱에게 보낸 것, 그들에게 말한 모든 표징들을 보기 전까지 그가 그것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 다 보고서 그들이 그 앞에서 열어보이며, 야곱 아버지 앞에서 열어보이며 요셉 총리가 보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었다. 요셉이 야곱에게 보낸 것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으니 그들이 말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 그가 그의 아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다. 그가 그의 아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다. 요셉을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말하되 나의 요셉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나가서 요셉을 만나보리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야곱에게 말했다. 이에 야곱이 말하게 돼 내가 나의 아들과 그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 그러니까 요셉이 또 아들이 있고 혼인했다고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 이에 야곱이 일어나서 요셉이 보내온 그에게 준 옷들로 갈아입고 또 야곱이 씻고 그의 머리를 깎고 요셉이 그에게 준 모자를 그의 머리에 둘렀다. 야곱이 집에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아내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보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애굽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가나안의 모든 거주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나와서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야곱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주 경사가 난 거죠. 야곱이 그 거주민들을 위해서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으니 가나안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그 땅의 귀인들이 야곱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 경사 잔치를 이렇게 벌였어요. 이렇게 해서 야살의 책의 54장 그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까지의 부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락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세락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